할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로고 세상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카페에 들어가셔 가지고 카페 검색창에다가 로고 세상, 네, 로고 세상 치면은 이 로고 세상에서 로고를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그 밑으로 이제 그 왼쪽 메뉴에서 쭉 내리다 보면은 로고 자료실이라고 있을 거야. 로고 자료실. 로고 자료실에서 카톡이니까 키읔 들어가서 여기서 뭐 카카오톡 채널 로고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예, 카카오톡 채널 로고. 요거 채널 로고구나. 요건 아니고, 택시 라이언 어떤 건가? 라이언, 예, 뭐 이런 것들어. 택시 하시는 분들 요거 쓰면 되겠네. 택시는 아니고, 그러면은 검색창에다가 카톡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카톡, 예, 요거 있네. 요 카톡을 갖다가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예, 써먹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여기 그 로고 세상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우시면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게요. 블로그나 카페, 제 카페에다가, 예, 카페에다가 여기다가 제목에다가 블로그에다가 카카 오토 로고 소스 카톡 소스, 예,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파일로 다운로드 안에 카카오 스토리 카톡, 네, 그래서 블로그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카페에도 올려드릴게요. 편한 곳에서 다운받으세요. 카페에서, 카페 자료실, 예, 카페에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고, 정보 공유? 예, 정보 공유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카카오, 아이고, 카카오 스토리, 로고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등록이 됐어요. 편한 곳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어요. 노란색을 선택해서 그냥 빼버리고요. 예, 그리고 요거 보면은 이제 요거, 예, 요거 카톡 요거를 갖다가 선택도구로 선택을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다 선택이 되네, 그죠? 묶여있네 얘네가. 그러면은 선택하고 오브젝트 들어가서 언그룹 그룹을 풀어주고요. 선택을, 아, 또 이렇게 보니까 언그룹을 풀으니까 다 나눠져 있네.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G 해줄게요. 그리고 카카오톡 로고, 예, 컨트롤 G, 그리고 컨트롤 C 이렇게 카피할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캠퍼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예, 새로운 캠퍼스를, 하나 만들어서 카카오톡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박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박스, 사각형의 박스, 사각형의 박스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그라디언트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라디언트를 제가 이 박스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라디언트에 박스를 넣어주시는데, 예, 그라디언트 선택해주고, 한쪽에는 좀 밝은 색으로 넣어줄게요. 까만색 말고, 이렇게 밝은 색으로, 예,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한쪽 넣어주고, 그리고 흰색은 가운데다가, 예, 흰색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또 양쪽에다가 이렇게 회색을 갖다가 넣어줄게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회색을 놓아주고 가운데는 흰색으로 예, 약간은 라운드가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라운드를 살짝 줘볼게요.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타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타원을 그려주는데 검정색 박스를 하나 그려줄게요. 아이크 검정색을 예 그려주고 요거는 잠깐 이렇게 빼놓을게요. 카카오톡 로고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검정색 그리고 또 Alt 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이렇게 예, 검정색을 놓아주시고요. 이 검정색은 그림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Ctrl X, Ctrl B 밑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어떻죠? 블러, 에펙 들어가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좀 줄게요.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예, 조금, 요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무 크다 싶으면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림자를, 예,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살짝 조금만, 요런 식으로, 예, 그림자 처리만, 예, 살짝, 주시면은 좋을 듯 싶어요. 요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여기다가 글자를 대문자로 예, 아이디 흰색으로 넣어줄게요. 네, 흰색으로. 그 다음에,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ADU7979. 예. 알리고자 하는 카카오 주소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보면은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가끔 가다가, 카톡으로 파일이 안갈 때가 있죠? 용량이 너무 커서, 예. 용량이 클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로 전송을 요청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이메일 정보를 넣어줘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네,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될듯 싶어요. 네, 아이디가 너무 큰가? 이렇게 하고 작업이 다 되셨으면은 예, 얘를 갖다가 전부 선택하시고 컨트롤 G 그리고 하나는 폰트가 살아있는 거고 하나는 폰트를 깨버리세요. 타입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이렇게 예, 글자를 깨서 보관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는 글자를 깨고 하나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깨지 않고 원본 남겨놓고 네 이렇게 해서 세이브 엣지로 얘네들을 카톡 상담 이미지 제작하기라고 AI로 저장 버전 체크해주고요. 오케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소통을 운영하더라도 카톡으로 상담한다거나, 저는 그냥 뭐 결제해서 바로 뭐 물건 보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상담을 해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하고 파일을 주고받고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카톡이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카톡 말고 뭐가 있었죠? 그 컴퓨터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카톡은 핸드폰과 컴퓨터 다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까 말까 안 했는데 좀 이따가 10분씩 하다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거를 이제 약간은 좀 테두리가 좀 이렇게 좀 블렌드를 줘가지고 주고 그림자로 주고 한 거거든요. 뭐 조금 이따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원래는 요 디자인을 제가 이제 포토샵에서 한 거거든요. 포토샵에서 한 건데 일러스트에서도 네, 어느 정도는 네. 비슷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블렌드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55분 조금 지났는데 10분 쉬었다가 예, 나머지 제가 여기 고객센터 그 부분도 수정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